야, 요즘 좋은 일 많아요. 예. 좋은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까?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좀 올해 좀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. 네. 원하는 방향까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. 또 모처럼 우승 차지했는데 소감도 한번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. 국내 대회는 최근에 한 3년 동안 계속 좀잘 못했었고 나오는 기회도 별로 없었었는데 또 이렇게 좀 운이 좀잘 따라줬던 것 같아서 국내 대회를 또 1등하게 됐는데 요거 자신감 좀 붙여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오픈 대회나 좀그 WTT 대회들을 좀 잘해서 좀 좋은 성적 계속 거둬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아까 전에 코치님이 20대 초반인지 뭐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원래 체질입니까? 아니면 본인의 노력입니까? 솔직히 그냥 저는 어렸을 때는 그냥 진짜 시키는 대로 그냥 약간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어서 그게 어렸을 때 조금 많이 해놨던 게 지금까지 계속 좀잘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꾸준히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게 네. 예. 아. 익상 선수 원래 뭐 마롱 선수 이기고 링가오얀 이기고 네. 중국 킬러 선수로 지금 등장을 했는데 네. 아그 이기고 올라가서 결승까지 갔으면 하는 늘 바람이 아, 있었는데 네. 또 올라가서 져서 많이 아쉬웠거든요. 아, 예, 그 고비를 한번 좀 넘겼으면 좋겠는데 네. 어떻게 하면 넘길 수 있을까요?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직까지는 이게 현실적인 제 실력인 것 같고요. 또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이 그래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보완해야 될 거, 그다음에 잘하는 걸 어떻게 조금 더 잘해야 될까라는 걸좀 많이 생각해서 연습하다 보면 그래도 지금처럼 계속 게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언젠가는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도 반드시 기대하고 아, 네,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직도 성장하고 있고 아직도 예, 나날이 좀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수 선수의 그 꿈도 한번 더 들어보고 싶어요. 아무래도 지금은 올림픽 경쟁을 지금 계속 랭킹으로 하고 있어서 네. 일단은 첫 번째는 올림픽에 나가는 게 제일 먼저 목표인 것 같고요.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제가 지금 뭐 물론 시합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멈춰서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한 발씩 나가가면서 결국에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딸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종 목표까지 한발한발 천천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그 꿈을 함께 응원해주는 분들에게, 특히 또 이상 선수가 또이 탁구를 더 열심히 치는 이유들이 또 네. 있잖아요. 네, 그런 얘기들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또 이번에 세계선수권대회 하면서 정말 많은 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지금 집에서 육아하고 있는 와이프랑 지금 아기들도 있는데 이제 끝나서 이제 또 집에 가니까 빨리 가서 재밌게 놀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